포항 테크노파크가 벤처기업과 함께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식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연구로 시제품 개발부터 홍보, 마케팅까지 지원하자 사업화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산화 기능이 탁월한 죽장 오가피 열매와 죽장 사과를 활용해 만든 음료입니다. 포항 부추와 장기 산딸기를 이용한 스프레드와 양갱 등 다른 식품도 개발됐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첨단 연구시설을 활용해 농특산물의 새로운 기능을 밝혀냈고 입주 기업이 제품으로 만들어 출시한 것입니다. 1인 창조기업으로서 이제 많이 연구나 그다음에 기술 개발 쪽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직접 또 이제 연구랑 또 이렇게 연계를 해주셔서 참 작은 이런 저희 같은 벤처기업한테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천연부추 과메기 비누와 발효 오가삐 한방차 등 다섯 개 기업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 10여 종의 식품을 개발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가 지난 2013년부터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지역 특산물 고부가 가치화 사업의 결과입니다. 출시된 제품은 지역 기업의 기술 이전을 하고 저희 포항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자금 지원 네트워크 그리고 홍보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업화를 촉진을 할 예정입니다. 시제품이 잇따라 출시되자 포항 테크노파크는 개발한 제품에 대한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고 바이오 산업 신기술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